자, 오늘은 바둑의 마지막 규칙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인 패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. 오늘은 바둑의 마지막 규칙인 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착수금지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. 네. 자, 착수금지여도 돌을 잡을 수 있으면 풀린다는 것까지는 배웠어요. 네. 하지만 모양에 따라서 바로 잡을 수 없는 규칙을 정해놨는데 오늘은 양보하면서 돌잡기를 배워볼 거니까 이 모양을 잘 봐주세요. 네. 자, 원래는 이곳이 착수금지 모양인데 지금 나윤 친구가 백돌을 단수하고 있어요. 이곳을 둘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. 자, 그럼 한번 두어볼까요? 자, 그렇게 두면 백돌이 어떻게 되죠? 잡혀버리죠? 네. 자, 이번에는 유광 친구가 흙에 착수금지 모양이 생겼는데 이곳을 둘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. 자, 그럼 두어볼까요? 네. 이번에는 다시 모양이 되돌아왔어요. 나윤 친구, 다시 한번 돌을 잡아볼까요? 이러면 백돌이 잡혀버리죠. 그 다음 유광 친구는요? 또 둬요. 자, 이렇게 흙과 백이 양보를 하지 않고 계속 돌을 잡고 있으면 바둑이 끝날까요? 안 끝날까요? 안 끝날 것 같아요. 유광 친구는요? 끝나요. 끝날까요? 자,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. 맨 처음에 나윤 친구가 이렇게 돌을 잡았어요. 그 다음에 유광 친구가 양보를 하지 않고 또 돌을 잡으니까 서로 두 친구가 계속 이곳에서 싸우게 되겠죠? 네.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서로 자기 얘기만 하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돌을 잡는 모양이면 처음에 나윤 친구가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유광 친구가 양보를 해야 돼요. 바로 이렇게 끝나지 않은 돌잡기에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. 나윤 친구가 처음 잡으면 그 다음엔 백이 바로 잡을 수 없다의 규칙이에요. 그래서 이 모양을 패라고 하는데 오늘 배울 규칙은 패의 규칙이 되겠죠? 네. 네. 자, 이번에는 반대로 유광 친구가 처음에 돌을 이렇게 잡았어요. 자, 이러면 나윤 친구는 이 돌을 너무너무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. 유광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? 없어요. 네, 맞아요. 유광 친구가 얘기한 대로 이번엔 나윤 친구가 양보를 할 차례예요. 이곳을 또 두면 아까의 모양처럼 계속 이곳에서 싸우게 되겠죠? 네. 유광 친구가 처음에 이 돌을 잡았으니까 나윤 친구는 양보를 하고 다른 곳을 두어야만 그 다음에 둘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곳을 두면 유광 친구도 다른 곳을 또 둘 수 있겠죠? 네. 이번엔 나윤 친구가 다시 잡을 수 있어요. 상대방이 먼저 잡았다면 한 번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규칙인 거예요. 그래서 패의 모양이 나오면 상대방이 먼저 잡으면 나는 한 번 양보를 해야 하고 내가 먼저 잡았다면 이번엔 상대방이 양보를 해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패에 익숙해질 건데 패에 익숙해져야지만 바둑을 둘 때 패인지 아닌지 잘 찾을 수 있겠죠? 네. 네. 자, TV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, 패 모양인지 아닌지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봐 주세요. 패를 만나면 계속해서 따낼 수 없다. 상대와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자기 말만 한다면 끝나지 않을 것이다. 바둑도 패를 만났을 때 계속 따내면 끝나지 않아서 한 번씩 양보하는 규칙을 세웠으니 꼭 알아두어야 한다.